저기 출근 전에 승철 씨 좀 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. 아 오빠 어젯밤 분당 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. 왜요?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 늑대처럼. 큰어머니 말씀이에요. 늑대처럼 울면서 아래 위층으로 돌아다니다 계단에서 굴러 한쪽 정갱이 골절상 입었어요. 잠깐 보고 왔어요. 수술은 잘 끝났대요. 한숨 막 푹푹 쉬고 말도 못하게 침울하던데 유 선생하고 혹시 무슨 일 있었나 큰어머니가. 아니 아니 그게 나랑은 아니고 승철 씨 어제 저녁 우리 아빠 엄마한테 쳐들어 다녀갔었대요. 네? 아빠 어제 삼각팬티한테 말 심하게 했었어? 잠깐 강실장. 네? 무슨 심한 말? 나 별말 안 했는데. 왜? 그놈이 내가 심한 소리 했대? 술 그렇게 취했을 정도 아니었는데. 아 왜? 그래서? 뭐? 늑대처럼 울면서 아래 위층 돌아다니다가. 사람이 왜 늑대처럼 울어? 그거 기분 나쁘다 야. 누가? 무슨 소리야? 삼각팬티가 집에가 늑대처럼 울다 굴러 다리 부러졌댄다. 어? 야야 지가 술 취해 그런 거 너랑 무슨 상관이야? 신경 쓸 거 없어. 아 어쨌든 신경 쓰이잖아. 아빠 끊어. 알통자리 그렇게 하더니 왜 뼈가 부러져. 왜? 왜 소리가 그러냐? 너 근무 아니야? 어쩌라고. 나 야근. 어쩌라고. 뭐 하냐? 미친. 야 끊어. 야야야야 소희야. 왜? 그러니까 너 내가 결혼하자 소리에 살짝 느낌은 있었던 거지? 하! 한번 생각해볼까 해. 뭘? 너 구제해주는 거 말이야. 맨 미친놈이야. 암튼 내가 미친놈 끌어들이는 자석인가 보다 아마. 끊어.